KBS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가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죠. 적당한 막장과 코믹이 어우러져 주말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율럽TV에서도 펜트하우스급의 무리한 뇌피셜보다는 가벼운 줄거리와 함께 느낌 정도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OK 광자매 29회는 광식이와 예슬이 내용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예슬이는 광식이가 헤어지자고 한 모든 이유를 알아보렸죠. 간단히 정리하면 예슬이의 아버지인 돌세와 광식이의 이모인 봉자가 결혼을 앞두게 되었고 둘이 결혼하면 광식이와 예슬이가 친척 관계가 되면서 사랑할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예슬이는 곧바로 광식이를 찾아가지만 광식이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모인 봉자와 돌세의 앞날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또한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준 봉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순 없었습니다. 광식이는 예슬에게 우리 이모 새어머니로 받아줘 하며 날 정말 사랑한다면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줘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예슬 아버지인 돌세가 듣게 되면서 돌세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돼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봉자는 일주일 남은 돌세와의 결혼식을 전격 취소하게 됩니다. 결국 광식이는 관련 당사자들을 소집하며 사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광식이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봉자와 돌세의 결혼을 진행하라고 말했지만 예슬은 우리 아버지 가정 가진 남자인 거 알면서 왜 그랬냐 하며 우리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분을 새어머니로 모시라고요? 하며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예슬은 엄마가 유언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냐 하며 예슬아 그 여자 하고 말하려다 말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봉자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 미워도 미워하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하는데요. 예슬이가 이야기하려던 엄마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뒷말을 이어보면 아마도 예슬아 그 여자 나는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이런 유언이 아니었을까요? 30회 예고편에서 봉자가 광식에게 나 그냥 결혼할까? 라고 묻는데요. 아마도 예슬이가 광식에 대한 마음을 적고 봉자에게 결혼을 진행하시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광남이는 전 남편인 배변호와 복댕이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예고편에선 내가 복댕이 엄마 하면 안 될까? 하며 재결합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아이가 없었던 광남이가 복댕이를 너무도 이뻐하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고 이혼한 남자와 그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다니요. 물론 아이 엄마인 신마리아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한편 배변호의 엄마인 지풍녀는 변호가 누군가와 달달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요. 그 상대가 광남이인 걸 알게 되면 정말 뒤집어지겠죠. 오늘 방영될 30회에선 결혼 파트의 전말을 알게 될 철수와 이 결혼을 다시 이어가고픈 봉자의 마음, 그리고 복댕이 엄마가 되고 싶은 광남이의 모습이 그려지며 더욱더 흥미로운 전개가 예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